아니 시장 작배 같은 경찰놈이 왜 자꾸 전화질이야. 허준 선생? 정말인 거죠? 그러니까 돈 좀 마련해줘요. 얼마면 되겠습니까? 폭탄 선언하고 나면 동방파 등세를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. 내가 알아서 해줘요. 알겠습니다. 내가 눈에 띄면 곤란하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좀 와주시겠어요? 그렇게 하죠. 나는 당연히 쌈박질하다 그렇게 된 건 줄 알았지. 어휴,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. 사람이 서로의 치부를 하는 거는 참 불편한 일이야. 그지, 차상무?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억만 만들어줘. 더 이상 지저분하게 안 할게. 10억? 한 선생,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찔끔찔끔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? 에이, 그건 진실을 알기 전의 이야기고. 아마추어 아니잖아, 차상무. 왜 이래? 10억이면 되겠어요? 오케이. 콜. 역시 프로야, 최상무. 근데 의사 마누라는 왜 죽은 거야? 알았어, 알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여기까지. 아이, 그 뭐 하나, 그 가게 문 빨리빨리 안 열고. 또 뭐예요? 한중섭이라고, 여기 죽돌이. 아냐? 한 선생님. 한 선생님. 내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. 한중섭 찾아달라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? 이제 와서 상관 마. 그래,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. 그런데 당신이 계속 내 일을 끼어들면서 망치고 있잖아. 내가 일을 망쳐? 야, 도박 중독자가 자살한 게 내 탓이냐? 어? 한중섭 자살했을 것 같아? 한중섭이 타살이면 당신이 제1용의자야. 알아? 그래, 얼마든지 뒤집어 씌워. 범인은 내가 찾지, 넌 못하니까. 이것만 알아도 한중섭 범인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. 선배, 아 좀 정신 차려봐. 아우, 누구? 아, 우주. 야, 선배.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, 이 양반이. 김연아. 에? 나 이제 포기할까봐.
어, 일어났어? 밥 먹어? 부엌국 끓였어? 어. 자, 간이 맞을래나 모르겠네. 아, 내가 소금을 쏟았나? 왜 이렇게 짜지? 그냥 먹지 뭐. 그래요. 대충 먹고 해장해. 아, 이 북어국 형수께 최고였는데. 먹자. 국 식겠다. 나 포기하지 않을게.